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오나요? 여기로 바닥에. 예, 그죠. 예, 예, 예. 네, 알겠어요. 그걸 이쪽 네일러질. 아이고, 많이 넘쳤네. 네? 많이 넘쳤어. 지난번에 한번 막힌다고 네. 여기 어제 하셨던 분이 어디?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만 해놓고 가셨어요. 어디요? 어디서? 다른 데서? 이걸로 테이프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요? 네. 뚫지도 않고? 네. 뚫지도 않고 테이프만 감아놓고 왔다고? 네. 그게 뭐요? 뭐 테이프 내가 뭐 막, 거기서 막, 넘친다고 하니까 아, 넘치면 뚫어야지. 넘치면 뚫어야지. 테이프 칭칭 감다고 안 넘치나? 막힌 건 막힌 건데. 이번에 왜? 어제 이거 저희 했던 그 사장님이 네. 이거 넘친다고 그러니까 네. 그 테이프를 그렇게 감아놓은 거 그죠? 뭐가 막힌 거 배관 작구나 여기 작은 배관이네 40mm 배관 40mm 배관이야 40mm 작은 배관이네 여기는 기압 같은 자주 막히겠네 아따 배 엄청 기네 배가 엄청 길어 거의 다 끝에 가서 막혔구나. 4.25m다. 거의 다 끝에 가서 막혔네. 4.25. 40mm라, 40mm. 한번 일단 넣어보고. 40mm. 여기가 몇 년이죠, 중공이? 좀 한참 됐죠? 3년인가? 그래도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차, 관을 작은 걸 해놨을 거야. 위험해, 위험해. 걸려. 관이 작아서 일반 스프링 넣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아니야, 전 넣어요. 저는 눈 잠겨 있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 와서 못 넣어요, 다른 거. 어차피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 못 넣으니까 어차피. 못 하고 가는 거죠. 아, 근데 여기 업체 아저씨들은. 네. 다른 쪽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어디요? 자다 일어나 못 들이고. 네. 어, 찌지. 이게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어디 뭐 다른데 전화 해보셨을 때 다른데 여기 이제 하기 전에 다른데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예. 어 사장님들이 무서워서 못 부르겠어 뭐 이렇게 무서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한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다른데 어우 야 다른데 아저씨들은 무서워서 예.
다른 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해보더니 여기 업체를 찾은 거야. 5시 20분 가야 돼. 다른 분 와서 못 들어요 이거. 다른 거 이거 넣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작아가지고 간이 작아가지고 예. 그래서 시도도 못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아파트도 다 잘 막힐 것 같은데. 간이 진짜 작다. 고객님, 네. 저랑 이제 이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가 제 4.25m가 이제 고객님 관이 끝이에요. 네. 이거는 위층 관입니다. 공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 같이 뜨는 관이에요. 네. 여기 이제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청소됐어요. 다 막혀 있는 거. 자, 없죠. 깨끗하게 다 청소됐어요. 이렇게 청소해준다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네. 관은 깨끗이 청소가 됐고, 네. 네. 이제 물이 있어요. 네, 점점 가면 자 가면 여기 구간이 좀 안 좋아요. 여기 이 구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자 물일 때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기름일 때는 굳겠죠. 네. 관이 여기서. 근데 가면 갈수록 근데 물이 없어요. 여기가 높 여기는 낮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거죠 반대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 이제 물을 내릴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까지 물 잘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이제 혼자 나오죠? 네. 예, 물은 잘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잘 빠지고 있는 거고, 이제 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력이 빠질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물 잘 빠져요. 물 잘 흘러오고, 점점 오면 올수록 많이 차있죠? 네. 이 렌즈가 지금 잠겨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관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지. 네, 여기 끝에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가 차있겠죠? 네. 지금 이런 구조예요. 고객님 배관이. 거기다 관도 작은 데다 요거보다 끝에까지 차있잖아요. 네. 그죠? 이 배관이 전체가 다 차있어, 물이. 아시겠죠? 네. 이제 보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예, 네,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가보면, 오히려 밑에가 낮, 그러니까 끝에가 낮고,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 가면 갈수록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의 힘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순수히 지금. 그러면, 고객님 배관은 이제 앞으로 음식을 하시거나 그러면, 지금같이 물을 조금 이렇게 계속 흘려줘야 돼. 흘려서, 오염물을 내려줘야 돼. 예, 그래야 기름이 굳지가 않고, 물만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고객님. 물만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자, 보시면, 흘러 내려가잖아요? 네. 물을 끊으면, 유속이 없어져. 물에 힘이 없어요,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잔잔하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부유물 보세요. 여기 이런 거 떠있는 거. 안 흘러가는데, 얘를 내리면, 물 쫙 가졌다가, 여기 흘러 내려가죠? 예. 그러면 나중에 설거지 했을 때 이물질이 여기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고 나서 좀 흘려주고 그리고 여기를 담아서 내려볼게요. 고객님 여기는 담아서 버리시면 안 돼. 통에다 담아서 물 버리시면 안 돼. 그죠? 네, 소화를 못해 배관이. 배관이 오버헤드하는 이유가 전에도 이제 뚫려서 그나마 좀 난데 자 보시면 더구나 지금 청소된 상태라서 그나마 난 거예요. 자, 이거를 보세요. 확 내려볼게요. 배관 꽉 차버려, 물에. 예. 그나마 지금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잘 내려가요. 예. 다시 오잖아요, 거꾸로 물이.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예. 물이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요. 그러니까 관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이렇게 내려보면. 내렸죠? 확 내려가요. 내려갔다. 배관에 꽉 차있어, 물이. 예. 갔죠? 다시 와. 예. 네, 예, 그쵸. 그니까 뭐냐면, 배관이 여기까지 물이 내리면, 여기 끝에까지 다 오질 못하는 거예요, 고객님. 예, 여기까지 다 와야 되는데, 다 오질 못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 물이 다 치고 올라오지 못해요. 예. 자, 보면 이제 가둬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내려보면 안 돼요. 일정 부분 왔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배관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런 배관들이 흔하디 흔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음식물 기름 같은 거 가급적이면 이제 버리지 마셔야죠, 이제.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물이 여기 내려와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다음 물이 내려주지 않으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를 내려보면 이쪽으로 빠졌다가 예, 저쪽은 이제 나머지 다 못 오니까 예, 근데 이 물 여기서는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물이 계속 틀어주면은 이제서야 오잖아요 또 예. 위에서 물을 뭔가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와. 예. 그래서 설거지 한 뒤에 바로 물 끄지 마시고 네.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물을 네. 틀어줘서 계속 물을 흘려주세요. 네. 그래야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던 그 기름 물들이 좀 빠지니까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물만 이렇게 정제돼 있어야지
기름이 정제되어 있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어? 네. 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쉬운 거는 배관 작다라는 거. 예, 일반 그 우리 배관보다 10mm가 작아요. 네, 이 배관이. 예, 우리 보통 쓰는 싱크대 배관보다 다른 집보다는 10mm가 작아요. 예, 작은 배관이.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다 그렇게 하니까. 예. 편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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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네. 아휴.